종교단체 있죠. 네. 교회. 네. 교회도 권리금이 있다는 겁니다. 아.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1년에 보통 한 수백 개의 교회는 항상 매물로 나와 있는. 그 상관없이 권리금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네네네. 뭐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 구하다 보면 권리금 얼마 있다. 네네네. 이 권리금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권리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뭐 영업 권리금, 네. 시설, 바닥 권리금.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업 권리금은요, 그 매출에 대한 권리금이죠. 네. 한 달 순수입에 6에서 12개월치. 네. 한 달 순수입에 6개월에서 12개월치.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권리금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어찌 보면 이게 기회죠. 네,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고, 그렇죠. 코로나가 의외로 또 빨리 종식이 된다면, 네. 지금처럼 뭐 권리금 2억짜리가 권리금 없이 나오면, 네. 나중에 다시 분위기 살아나면 권리금 다시 붙여서, 그렇죠. 넘길 수도 있는,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영업 권리금은 한 달 순수입에 6에서 12개월치 정도 보통 잡는다. 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뭐 책상이라든지 네. 테이블 아니면 뭐 벽에 이렇게 뭐 시설을 한다. 네. 그러면 5년 지났다. 그러면 보통 시설 권리금은 네. 없어요. 이건 전문가마다 좀 다른데 네. 통상 5년 지나면 시설 권리금은 없고요. 그런데요. 지금 장사하다가 나가는 세입자라면 네. 5년 지났다 해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5년 지나도 권리금 최대한 받고 나가야 할 거고 그런데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우기면서 5년 지났으면 시설 권리금은 없는 거야 하면서 권리금을 받지 말아라고 욕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 있는데 바닥 권리금은 주인이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가끔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불법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의 분양 받았는데 공실이에요. 네. 세입자는 공실이라고 권리금 없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주인이 10억의 분양 받았는데 세입자는 권리금 없이 들어와. 네. 열 받아요. 네. 그러면 야 세입자 나한테 권리금 좀 줘. 네. 나 10억이나 들었어. 네. 너는 월세도 얼마 안 되는데 권리금 좀 줘. 네. 이게 성립이 되면 네, 이게 바닥 권리금이 성립된다. 아... 이런 식으로 자리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영업이랑 시설이랑 상관없는 네. 그냥 자리세예요. 그리고 노점상 같은 거 보면 네. 앞에서 호떡 팔던 호떡 네. 그 팔던 아줌마가 그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렸어. 네. 그러면은 호떡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자리인데 네. 뒤에 누구한테 넘기겠죠. 네. 그거를 권리금을 몇천 받고 넘기겠죠. 이런 게 자리세죠. 자리세.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자리세들 뭐 있죠. 근데 이게 그럼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회성 아닌가요? 처음 받으면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인한테 준 권리금은 못 돌려받아요. 그 점은 조심하셔야 돼요. 단지 주인이 그 권리금을 준 사람을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장사하러 들어가는 경우 있죠. 네. 세입자가 주인한테 권리금을 줬는데 받은 주인이 줬던 세입자를 몰아내고 네. 본인이 장사하러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소송 걸면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가 주인한테 말해서 2천만 원을 권리금 줬어요. 네네. 이거를 주인이 안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영업 권리금이나 시설 권리금에 포함해서 내가 2천만 원을 받아야겠네요, 일단. 근데 네. 네, 근데 주인한테 준 거는 일단 못 받는다 보면 되고요. 네네. 어떤 명목이든. 네네.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쵸. 다음 세입자한테. 네. 네, 주기는 주인한테 줬는데 네, 받는 건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2천을 네. 다음 세입자가 이제 넘겼어요, 권리금. 네네네. 근데 다시 또 주인이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있을 수 있죠. 권리금 장사하는 거죠, 네. 주인이. 할 수 있을 수 있죠. 법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란 거죠, 이게?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렇죠. 세입자가 바뀌어도, 바뀐 세입자인데 주인이 또 받아먹을 수도 있죠. 네. 또 받아낼 수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앞 세입자가 만약에,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뒤 세입자한테 그걸 주인이 받아보면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 네, 많았어요. 네, 네. 앞에 세입자한테도 주인이 받아먹고 그 다음 세입자한테 네, 네. 그 다음 세입자한테도 주인이 권리금을 계속 받아먹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현재 세입자가 못 받으면 네. 소송 걸면은 세입자가 이긴다는 거. 네. 그 이제 권리금 장사 말씀하셔서 진짜 그 압구정 동을 한번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공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아, 그런 이제 상가 같은 데다가 시설비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휴대폰 가게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해놓고 말 그대로 거기서 그냥 월세만 내는 월세만 벌어도 오케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2년이고 3년 버티다 보면 코로나 언제 끝나고 있을 거고. 권리금이 왕창 또 오르겠죠? 오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예전에는 백신이 하나 개발되는데 10년 걸렸다는데, 요즘에는 뭐 다소 부작용도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한 1년 정도면 백신이 개발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뭐 부산 남포동이나 인천역 뭐 차이나타운처럼 명동 홍대처럼 완전히 죽어 있는 방금 압구정도 그렇지만 완전히 좀 이제 죽어 있는 상권들이 전국에 많은데요. 이런 상권들에 공실에 들어가서 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분위기 살아나면은 1억 역시 권리금이 붙겠죠. 그런 권리금 장사도 괜찮고 아니면 투자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공실이라서 가격이 좀 저렴해진 상가 있죠. 이런 건들 또는 경매로 나온 상가 이런 것도 싸게 잡으려면 시간 지나면 올라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도 뭐 아시겠지만 뭐 여행사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 뭐 어려운 업종이 되게 많아요. 노래방이라든지 그렇죠. PC방도 어렵고 뭐 많은데 뭐 주점도 그렇고 이런 업종들 또는 뭐 지역이 어려운 지역도 있죠. 방금 뭐 얘기한 외국인이 안 오는 지역들, 관광객이 끊긴 지역들, 지역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업종별로 어려운 지역도 업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놓으시면은 한 2, 3년 후에 재미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 IMF나 리먼 사태도 그랬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가 쪽으로 어렵다 어렵다 해도 또 상가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맞아요. 네,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1층 상가라든지 땅이 오를 수 있는 고마 빌딩 이런 데 주안점을 두면은 투자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 감이 이제 안 오시는 분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감이 안 올 때는 부산에 당감동에 가면은 그 감이 오는데, 당감동. 예, 우주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이건 이 책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업종별 권리금 현황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거, 저는 상각사 책 많이 봤지만, 네.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너무 섬이라서 네.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아까 영업, 시설, 바닥 권리금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뭐, 약국이다. 약국은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100장당,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에, 만약에, 청구액이 6천이다. 네. 그러면 한 5개월치 3억 네. 이런 게 이제 권리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원은 또 좀 달라요. 학원은 뭐 처방전 이런 게 아니고 네. 학생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학원 중에는 보통 제일 좋은 게 이제 태권도장이고요. 네. 맞죠? 뭐 학생들 학교 갈 때나 이렇게 학교 마칠 때도 네. 노란 봉고차가 왔다 갔다 해주고. 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다가 곱하기 학원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네. 학원비 곱하기 10, 네. 10개월. 네. 이 정도로 학원비는 학생 수 곱하기 학원비 곱하기 10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있죠. 네. 교회. 네. 교회도 권리금이 있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특정 종교를 폄하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네. 네. 저는 무교입니다. 네. 무교인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찰에 비해서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왜냐하면 사찰 같은 경우는 그 종단에 속해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시골 암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뭐 60, 70, 80세 넘으셔서 그 살아계실 때까지 계속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죠.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1년에 보통 한 수백 개의 교회는 항상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신도 한 명에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도 500명이면 네, 5천, 아, 5억이죠, 5억. 네, 그리고 뭐, 예, 네, 한 명에 100만 원이니까, 100명이면 1억, 500명이면 5억, 맞죠? 1000명이면 10억. 근데 교회는 단점이요. 신도수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신도수가 한 1000명이다. 네. 명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보내고 싶은데, 네. 교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은 아니거든요. 10년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뭐 종교단체나 유치원이나 창고, 공장 이런 건 10년 보호 대상은 아닌데 이게 문제는 내보내기 힘든 게 이 교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제가 교회 세를 받고 있는 주인인데요. 신도수가 1000명이에요. 근데 원래 월세가
500만 원이었는데 네. 월세를 1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네.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네. 그럼 목사님이 아유 이게 헌금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작다. 네.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 네. 좀 깎아주세요. 네. 근데 주인인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세요. 네. 난 다른 걸 세입자로 넣으려고 합니다. 네. 나가세요. 네.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겠죠. 네. 이제 기도하면서, 네, 그렇죠. 네. 아, 신도 여러분, 아, 이제 월세가 두 배로 올라서 여기 좀 있기 힘들게 됐습니다. 네. 딴 데로 옮겨야 돼서, 네. 이 주변에는 자리가 없고, 그렇죠. 좀 멀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신도들이 사실 멀리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럼 이제 신도들이 반발이 있겠죠. 네. 야, 이거 주인 뭐냐. 네. 등기부를 떼보죠. 네. 그럼 주인 집 주소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덜어 눕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와. 덜어 누워서 네. 지옥에 떨어질 지어다. 야. 와. 진짜 하는군요, 이게. 아, 제가 그걸 봤어요.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건물주 집 앞에서. 네, 건물주가 내보내지는 못하더라고. 네, 절대 그 교인분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너무 위협하지 마시고, 예, 네, 괜히 또 안티 생길까 겁이 나는데. 아니, 저는 이게, 네네. 새로운 교회가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의 교회를 이제 흡수하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내는 이제 비용이 자랐더니 이게 다른 업종이어도 이제 이게 목사님이나 뭐 이런 이제 이해 관계자가 교인 한 명당 이제 권리금을 산정해서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업종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원래 교회였는데 네. 교회에서 교회로 바뀌면 당연히 신도 한 명에 100만 원 네. 주는 거고요. 네. 업종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주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사찰로 바뀌면 그런 점 안 되겠죠.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인데. 예, 예, 예. 저도 네. 그런 사례는 잘 본 적이 없는데. 권리금 안 줘서. 근데 그게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신도를 예를 들어 끌어모으기 좋은 장소다. 예를 들어 저기 서울에 뭐 삼성동에 뭐 봉은사 아시잖아요. 봉은사 네, 네, 네. 자리가 너무 좋아. 코엑스 네. 바로 앞에 있잖아요. 봉은사 네.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쵸. 원래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코엑스하고 그 밑에 그 지금 현대차 지은 네, 한진부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다 원래 그 봉은사 네, 부지였거든요. 네, 했는데 옛날에 70년대에 서울에서 그 뭐 강남 개발한다면서 네. 봉은사에서 그 비싼 네. 제가 알기로 무려 한 10만 평이 훨씬 넘어요. 10몇만 평을 봉은사에서 서울시에 팔았는데 서울시에서 한 달 만에 바로 강남 개발 발표를 하면서 봉은사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봉은사가 어쨌든 좀 축소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지금 현재 그 자리도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만약에 교회로 바뀐다. 그럼 과연 이제 권리금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권리금을 주겠죠. 근데 통상은 그 교회가 유지가 될 때, 네, 권리금을 많이 주겠죠. 네, 네. 방송에서 이렇게 종교 얘기를 또 오래 하는 건 처음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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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그 상가를 이제 직접 투자해서 내가 뭘 운영해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편의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편의점 상담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항상 이제 궁금하고 의아했던 게 편의점 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담배를 팔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담배 꺼내는 건 어떻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네. 일단 저도 아까 편의점을 했다 했는데, 네. 저는 개인 편의점을 좀 오래 했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가게는 제 가게는 아니고, 네. 저희 친척 가게를 제가 맡아서 한 1년 정도 예전에 네.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편의점과 브랜드 편의점의 구조를 확실히 알죠. 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담배 비중이 더 높고, 네. 일반적인 상권도, 보통 담배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42% 정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네, 네. 공단 지역은 더 높고요. 네. 그러면은 42%에서 네. 담배를 사러 오면서 다른 걸 사죠. 그렇죠. 담배를 사러 오면서 껌이나 커피 등등 네. 다른 걸 삽니다. 네. 담배가 메인이지 네. 껌이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담배 관련 매출이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절반. 그러면 담배가 편의점에 오아시스이자 생명입니다. 그러면 담배권이라는 게 네. 서울 같은 데는 또는 경기도 주요 역세권이 있죠. 뭐 수원역이라든지 네. 의정부역이라든지 네. 삼본역이라든지 네. 범계역이라든지 상권이 매우 강한 곳들 네. 또는 서울 주요 역세권 네. 이런 데는 담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가 가치가요. 5억 이상 심지어 10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가 그만큼 편의점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은 저도 세를 받고 있지만 다른 업종보다 월세가 높은 업종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 월세가 높다면 뭐 올리브영 네. 뭐 아니면 커피 계열 이런 것들 베스킨라빈스 네. 파리바게트 다이소 네. 이런 것들도
다른 업종보다 월세가 높죠. 네. 약국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 월세가 높죠. 그래서 편의점은 월세가 높은 업종인데 담배가 생명이에요. 그럼 담배를 따려고 하면 어려워요. 세 가지 담배허가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기존에 담배허가를 딴 가게가 있겠죠. 보통 편의점에 담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옷가게, 커피숍, 식당, 뭐 다양한 이제 가게에 담배권이 허가가 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담배허가를 내려는 가게 바로 한 50m 앞에 편의점이 있다. 담배를 팔고 있다. 그럼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이랑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이게 100m로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도 50m인 데가 거의 대다수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은 다 50m고요. 제주도만 지금 100m로 바뀌었고요. 서울, 경기도는 일부는 50m, 일부는 100m로 이게 지자체마다 좀 틀려요. 시마다 구마다 조금 틀려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결국 100m로 다 바뀔 건데요. 지금은 일단 50m인 가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앞에 편의점이랑 우리 편의점이 최단 거리로 50m 떨어져야 하고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따라 최단 거리. 없으면은 골목길이라면 골목길로 최단 거리.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허가가 있는데 군의 허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호텔 등 큰 건물 있죠. 6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605평 되는 거. 그러면 뭐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은 웬만한 건물들은 6층이 되고 연면적이 605평 되겠죠. 바닥 면적이 합이 605평이니까 그럼 웬만한 건 되겠지. 이런 건물들은 50m 안 떨어져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요가 많다. 담배 사는 숫자가 많다. 자체적인 수요가 많다라고 우기면은 담배 허가가 나올 수 있고요. 100%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담배 허가. 실평수만 한 35평이면 담배가 나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지자체에 알아봐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뭐 경상북도 경산이라든지 일부 지자체는 50m 안에 담배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층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평수만 한 35평 되면 담배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지자체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배허가는 첫 번째 거리 제한, 두 번째 층수나 연면적으로 보는 군의 허가, 세 번째 평수 허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